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한일 합의를 냈죠. 47명의 생존 할머니 중에서 37명이 1억 원씩을 수령했습니다. 47명 중에서 37명이 1억 원씩을 수령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피해자의 뜻을 수렴하지 않았다고요? 47명 중에서 37명이 1억 원씩을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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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명 중에서 37명이 1억 원씩 수령했습니다. 그 전에 아시아 통합기금에서 또 수령했습니다. 아시아 통합기금에서 이미 10년 전에 한번 또 수령했습니다. 아시아 통합기금에서 수령했습니다. 2015년 아베와 박근혜 대통령의 합의에 의해서 47명 중 37명이 1억 원씩을 수령했습니다. 47명 중 37명이 1억 원씩을 수령했습니다. 아시아 통화기금에서 또 일본의 돈을 수령했습니다. 아시아 통화기금에서 또 일본의 돈을 수령했습니다. 아시아 통화기금에서 또 일본의 돈을 수령했습니다. 2015년 아베와 박근혜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47명의 생존자 중에서 37명이 1억 원씩을 수령했습니다. 37명이 수령했습니다. 위안부 참상을 최초로 알린 김학순 할머니가 계세요. 김학순 할머니가 여기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이, 변제 자식이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읽어드릴게요. 에미에미는 변제란 새끼야! 24년, 만주 김입산에서 태어난 김학순 할머니입니다. 평양에, 수고하자고, 우리가 발음을 터뜨렸는데, 이제 와서 내부노들을 보호하는 시작자들은 뭡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14살에 팔려갔다.